내일이면 5.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함 사이에서 행불자 가족들은 두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7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. 살아있다면 어느덧 중년이 됐을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색동조거리 차림의 돌사진이 텅 빈 묘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영 군은 80년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백방으로 아들을 찾던 아버지 이기복 씨가 창영 군의 모습을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5.18 유족회가 발간한 비망록의 사진 속이었습니다. 하지만 사진 속의 아들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. 이후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아, 지금도 이 걸면 말하면 작은 막 뛰어서 뛰어오는 것만 해도 눈에가 딱 보여요. 막 뛰어온 거, 아버지 오고 뛰어오는 거, 그런 식이. 정옥남 씨도 5.18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. 당시에 계엄군에 끌려가 맞는 모습을 봤다는 증인을 찾아 행불자로 인정받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. 5.18 묘역에 있는 양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행불자만큼은 더 마음이 아파요. 오, 저럴 몇도 없고 물었나 부손도 이제 비서기도 하지. 5.18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지금까지 242명. 이 가운데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82명만이 국립 5.18 묘지에 시신도 없이 이름으로만 잠들어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